오늘 저녁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시켜드실 분들은 배달이 늦거나 또 아예 주문이 안 되는 상황까지 감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후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도로 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배달앱 음식 주문 지금 힘듭니까? 네, 이 눈이 쏟아진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 배달앱 주문이 아예 안 되거나 배달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배달앱 자체 배달원을 사용하는 서비스들은 배달앱 주문이 일시 중지된 상황인데요. 배달앱 1위 배달앱 민족의 경우 자체 배달원을 사용하는 비마트와 배민 라이더스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업계 2위인 요기요도 같은 서비스인 요기요 익스프레스와 요마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체 배달원을 사용하는 쿠팡 이츠도 아예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은 기상 악화로 배달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럼 모든 배달이 아예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배달앱 자체 배달 서비스가 아니라면 늦게라도 배달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부분의 입점 음식점이 이에 해당됩니다. 배달의 민족 관계자는 비마트 등 자체 배달원을 쓰는 것만 배달 중단이 되고 배달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건 배달이 지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배달 대행업체들은 배달 콜을 받지 않는 곳도 있어서 배달 중단 음식점이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배달 대행업체 바로고 관계자는 수도권 내 배달 콜을 현재 받고 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날씨 상황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비수도권 지역은 지금 정상적으로 배달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